자, 우리네 인생에 정답이 있다. 없다. 거기서 거기 거놈이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네. 자, 불러봅시다. 시장 최대 원조 김인호력 씨 갈치도 이 노래 박수. 야, 오, 그야말로 발랄하게 날아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생님. 오늘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1부에 이어서 네. 가수 서주경, 강문경 씨와 함께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분 더 피아노 반주자 김수현 선생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은 그야말로 네. 뽕신들 아니십니까? 남신과 여신이 뽕신. 뽕신. 네,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어떤 네. 노래를 배울지. 근데 네. 저희가 이렇게 원곡자가 오시면 네. 맞아요. 또 원곡자의 노래가 하나 싹 들어오지 않을까 아. 기대를 하게 눈치가 되는데. 네.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빨라. 눈치가 빨라. 오늘 노래는 말이죠. 예, 예, 예. 오늘 노래는 바로 서주경 씨가 불러서 온 국민을 쓰러뜨린 쓰러뜨린 그 노래 쓰러집니다를 배워봅니다. 아니 이 본래 이제 이 노래의 가장 저 포인트가 제목인데 쓰러뜨린다는 게 우리 부산 사람들 발음이 잘 안 돼. 아 이거 어려워요. 쓰러집니다가 안 되고 썰어집니다가 돼. 썰어. 오늘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썰어가지고 요리를 아니, 해주시겠습니다. 고기도 아닌데 이걸 뭘 썰겠다고? 이 노래는 또 어떤 느낌으로 좀 부르면 잘 부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은 네 쓰러지게 불러. 정답이네요. 쓰러지게 불러. 아니 일단은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남자가 떠났으니까요. 네. 비련의 여자의 마음으로 네. 노래할 때 정말 뭐 비통하고 애통하고 속상하고 미련도 남는데 아직 이 여자는 뭐 못 보내는데. 그랬으니까 제목 자체를 쓰러집니다라는 그 어감 쓰러집니다. 쓰러진 보통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할 때요. 예. 경상도 사투리 아니고 쓰러집니다. 예, 예, 예. 그대 말을 듣고 있으면 뭔가 빗자루 쓸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느낌이 너무 다르네요. 네, 그럼 하나도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느낌을 살려야 되는 거죠. 네, 쓰러지는 느낌. 가사말 자체를 비비고 조물거리고 잡았다 늘렸다 띄웠다 말았다를 아주 그냥 해줘야 돼요.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발음이 쓰러집니다. 네, 그렇죠. 세죠. 쓰러. 그럼요. 잘하신다. 쓰러. 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니 이 안에서 선생님 팀이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사실은 뭐 우리 KBS에게 감사한 이유는 예. 출연료밖에 죄송합니다. 오늘은 공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저 제목을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네. 자. 저의 팁은 서주경을 팔아. 아~ 오늘의 티칭은 우리 서주경 쌤이 해주시겠습니다. 관찰을 찢어. 제가 볼 때는 원곡자이기도 하고 맞네요. 노래를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도 저는 레슨을 한번 받고 싶은 선생님 중에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저 갈치도 학당의 우리 학생분들도 아마 오늘 서주경 쌤의 팁을 받으면 노래가 일취월장할 겁니다. 그럼 선생님 오늘 저희도 강문경 씨처럼 네. 제자가 되는 건가요? 서주경 선생님이 제자가 되는 건가요? 일일 제자? 그거는 제가 저 학습을 지금 바로 못 드리겠습니다. 서주경 선생님이 네. 3초 만에 선을 그었어요. 일일 제자. 왜요? 인스턴트 제자.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반나절 제자. 반나절. 아침, 아침에 하고 점심 먹고 네. 끝나는 걸로. 그거 말도 어딥니까? 영광이죠. 야. 아 근데 실제로 강문경 씨가 네. 이 노래 부르시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굉장히 잘 불러요. 아, 또 입을 벌리고 듣고 계시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남자는 아니,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이 노래? 쓰러지게. 아, 쓰러지게. 좀 전에 그 쓰잖아요. 예. 캐. 아니 표정. 표정이 어마어마합니다. 표정이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뭐신거 먹었을 때 약간 아니 지금 강민경 씨는 표정도 맛있게 하시네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요. 노래도 너무 너무 맛나게 하시는데 표정에서도 벌써 맛이 나타나. 오늘 남자가 불러주는 쓰러집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민경 씨 때문에. 오. 그러면 네, 올 때는 자 하나 둘 셋. 올 때는 내게 예고 없이 다가왔다가 이제 와서 날 떠나요.
이렇게 수업이 되겠나 이래가지고 계속 듣고 싶네요. 네. 자 그럼 우리 네, 설경쌤 다시 한번 네. 하나 둘 셋 올 때는 내게 예고 없이 다가왔다가 이제 와서 날 떠나요. 아, 근데 하나 여쭤볼게. 네. 날 떠나야 할 때 왜 사람을 그렇게 미치게 하세요? 이제 와. 왜 그렇게 하시는? 아니 저 사람을 그렇게 뭐라 쫑을 닦으린다 해야 되나? 이게 네. 마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얘가. 아, 머리에서 저절로. 맞아, 얘가 해요. 얘가 그렇게 해야 된대요. 얘를 해요, 얘가. 네. 타고나서 모든 노래를 받으면 네. 이렇게 보는 순간 해요. 얘가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해서 그냥 하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뭔가 이게 꾸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떨지 또 궁금하네요.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훈의 네. 괜찮거든요. 아주 아, 굉장한 애드립이었어요. 예. 정훈의 머리 한번 믿어보자.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네. 준비. 하나, 둘. 올 때는 내게 예고 없이 다가왔다가 이제 와서 날 떠나요. 괜찮았어요? 아주 괜찮았어요. 바로 들었어. 네네네. 노래를 잘 모르는 상태 저 정도 부르는 거는 잘하신 거예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자, 뉴스가 저 뉴스를 하시니까 역시 네. 탁탁탁 빨리 넘. 자, 요쪽 얘도 괜찮거든요. 네. 예, 괜찮습니다. 예, 자, 이남미 얘 한번. 제 거는 잔머리만 좀 센 편이라서 네. 걱정이네요. 예. 이 머리도 보통 머리 아니거든요. 네. 자, 가는 자연스럽게 몸이 시키는 대로. 네. 자, 준비 하나, 둘, 셋. 올 때는 내게 예고 없이 다가왔다가 이제 와서 날 떠나요. 와. 오늘 너무 정성스럽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다니셨는데. 실제로 이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아, 예. 왜냐면 이 제목이 쓰러집니다라는 자체가 예전부터 너무 신기하고 노래도 선생님 너무 멋있게 부르시니까 전 사실 나름의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애창곡이었구나. 예, 그럼요. 그럼 그렇지. 예. 다릅니다. 자. 네. 자, 다시 올 때는 하나, 둘, 셋. 올 때는 내게 예고 없이 다가왔다가 이제 와서 날 떠나요. 오! 매력 있어, 매력 있어. 와, 네. 잘하셨다. 제가 우리 차전하는 칭찬해드리고 싶은 거는 노래를 그냥 안 부른다. 이제는 어깨를 약간씩. 어깨를 약간씩 이게 하는 자체가 벌써 리듬을 잡는다. 아니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재환 씨의 평을 문경 씨가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좀 전에 작은 목소리로. 저보다 나은데요. 네? 아, 진짜로. 와. 아니 그리고 음색이 워낙 기본적으로 있으시잖아요. 네. 비강을 좋은데. 확 쓰시는데요. 아. 일부러 쓴 건가요? 아니 그냥 얘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유행한가요? 역시. 아, 죄송해요. 유행어네요. 예. 우리 차장하면서 점에서 잘난 체 안 하는데 오늘 조금 저 약간 이제 뭐 강문경 씨가 칭찬하니까 쓰신... 흥분을 많이 그래, 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네.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부르는지 키를 좀 바꿔가지고 자 올 때는 내게 자 준비 하나 둘 셋 올 때는 내게 예고 없이 다가왔다가 이제 와서 날 떠나요. 오 일어서셨어요. 다 진짜 잘하시네요. 서주현님이. 예. 자 그러면 네. 완벽한데요. 이 어머니들이 와. 이렇게 부르신 이 노래에 원곡 가수님이 감동받아서 일어서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옆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우리 강문경 씨는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본인의 애창곡은 아니지만 네. 지금 키 괜찮으실까요? 조금 남자 키는 높은데. 해볼까? 자 그럼 한 소절씩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요 부분만 좀 자 우리 강문경의 쓰러집니다를 한번 자 강문경 자 비 하나 둘 셋 올 때는 내게 예고 없이 다가왔다가 이제 와서 날 떠나요. 아! 아! 저거 봐 저거 봐. 저렇게 간드러지게 잘하면서 자 A 파트라는 부분에 첫 소절만 한번 쭉 가서 예 뻔뻔하게도까지 한번 뻔뻔하게 한번 네 예. 뻔뻔하게 아, 죄송합니다 예 와 예 자 요거를 제 스타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머니들 스타일로 갈까요? 제가 볼 때는 서주경 스타일 저는 네. 좋아요. 아, 네. 왜냐하면 그럼요, 그럼요. 이게 원곡자의 느낌을 사요. 이렇게 자꾸 들어야 네. 좋거든요. 네, 자 그러면 네. 자 다시 원키로 가서 자 하나 둘 셋
올 때는 내게 예고 없이 다가왔다가 이제 와서 날 떠나요. 말도 안 될 핑계는 어쩌면 잘 갔다 붙여 뻔뻔하게도. 자! 자, 네. 준비되신 우리 정은혜 아나운서. 네. 뻔뻔한 여자. 네. 제일 뻔뻔하죠. 자, 뻔뻔하게 한번 뻔뻔하게 해볼게요. 평상시 하던 대로 해주세요. 네. 네. 방송용 아닙니다. 네. 자, 우리죠. 정은혜 하나, 둘, 셋. 올 때는 내게 예고 없이 다가왔다가 이제 와서 날 떠나요. 잘한다. 말도 안 돼 핑계 어쩌면 잘 갔다. 뻔뻔하게도. 아니, 아 참. 이번엔 내가 일을 안 했네요. 어, 아 근데 저, 요거 저 정은혜 아나운서 이게 꾸밀라고 하면 그게 그러니까. 안 돼요. 네. 요거 내가 잘해야지, 요길 강조해야지 생각하는 순간 그래. 네. 노래가 안 되는 거. 아, 다부리죠. 이남희 씨. 네. 한번 이남희 씨 아주 스탠다드하면서 깊이 있는 목소리로 하나, 둘, 셋. 올 때는 네. 내게 예고 없이 다가왔다가 아우. 이제 와서 날 떠나요. 아우, 말도 안 돼 핑계 어쩌면 잘 갖다 붙여 뻔뻔하게. 야, 좀 전에 누구 때린 거 아니죠? 때린 거 같은데 지금은 핥히는 건데 보니까 뻔뻔해. 누구 때린 줄 알았어. 그분을 확 이렇게 뻔뻔해. 아, 눈빛까지. 네. 올 때는 내게 예고 없이 다가왔다. 그 정도 길어. 자, 준비. 강문경. 준비되신 거죠, 지금? 네. 애창곡이 아닙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애창곡이 아니에요. 싫어한다고? 이 노래 굉장히 싫어하고 아, 서주경 선배님의 노래를 굉장히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야, 방송 끝나고 문제가 좀 생기는데. 10년 만에. 너무 어렵고요. 난해하고 짜증나고. 하면 한 10곡 한 것 같아요. 한 곡 아, 그 정도로 공이 들어가는 노래다. 그런데 너무 난해하게 불러나가지고요. 근데 우리 이제 똑같은 노래인데도 서주경 씨가 부르면 아. 곡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각 작곡가들이 서주경 씨한테 곡을 주고 싶어 하시죠. 다른 분이 부르면 또 이 맛이 안 나요. 이 맛이 안 난다니까. 네. 안 나요. 절대. 다른 한 번 불러놓으면 다른 사람이 부를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강문경. 싫어하시지만 오늘 저 방송이니까 좀 참고해 주세요. 직속 제자도 괴로운 거. 네. 강문경의 쓰러집니다. A 파트. 자, 하나, 둘, 셋. 올 때는 하나, 둘, 셋. 올 때는 내게 예고 없이 다가왔다가 이제 와서 날 떠나요. 아우. 말도 안 될 핑계는 어쩌면 잘 갔다 붙여 뻔뻔하게도. 야! 와! 지금 식기 전에 강문경의 뽕신이 이쪽으로 접신이 돼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차재환. 하나, 둘, 셋. 올 때는 내게 예고 없이 다가왔다가 이제 와서 날 떠나요. 그렇지. 오, 말도 안 돼 핑계 어쩌면 잘 갔다 붙여 뻔뻔하게도. 아, 그때 뻔뻔은 좀 넣었네요. 머리수를 뻔뻔은 일을 안 당을 물어봤습니다. 예. 아,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노래를 위해서 뒤에 쓰러집니다. 아, 이 부분. 우리 저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썰어 아니고 쓰러입니다. 쓰러집니다. 한번 원곡 가수님이 한번. 자, 원곡 가수님 하나, 둘, 시작.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대 말을 듣고 있으면 뭐가 어때서 그런 건가요? 사랑이 장난인가요? 야, 시원하다. 자, 그러면 지금 저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우리 정은혜 아나운서의 저 네. 걱정된 표정. 아~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이런 걱정한 적이 없는데 표정 자체로 좀 되게... 걱정을 해요. 여러분 용기의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쓰러집니다 할 때 쓰러집니다 요거 잘해주세요. 네.
거기만 한번 저 죄송합니다. 아, 해주세요, 선생님. 자 우리 저 원곡 가수님 과 쓰러 네. 시작.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자, 이건 진짜. 정은혜 하나, 네. 둘, 시작.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대 말을 듣고 있으면 하나, 둘, 셋. 뭐가 어때서 그런 건가요? 사랑이 장난인가요? 노래가 장난입니까? 말이 취했네요. 야. 오늘도 취한 창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정은혜 최고다 진짜. 너무 귀엽죠.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정은혜 최고. 만족해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만족한다고? 뭐를 만족한다고? 지만대로 해요 아주. 야 근데 처음에 쓰러집니다 할 때 저는 속이 많이 쓰리더니 위계야 위계야. 뒤에는 그냥 마음을 놓게 되네요. 마음을 탁 놓고 욕심을 버리게 되는 노래 감사하고요. 네. 네, 화성악도 하시는 거 사랑이 같아요. 사랑이 자 예? 화성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성악을 한 것 같아요? 화성악이요? 성악이 저 성악을 문경 씨 그런 말 던지면 다음 주 이상하게 하고 아무 말이나 던져주지 마세요. 큰일 나래요. 이게 예, 예. 먹을 수 있는 걸로 던져주세요. 자 우리 자. 한번 썰어져 보겠습니다. 한번 썰어집시다. 한번 썰어져 볼게요. 자, 이러면 하나, 둘, 시작.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대 말을 듣고 있으면 좋다. 다. 헤이. 뭐가 어때서 자. 그런 건가요? 사랑이. 사랑이 장난인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재미가 붙을 거야. 재미가 붙었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노래를. 세상에. 아니 근데 저 이게 이남 씨가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안 올라가는 부분은 억지로 올리지 말고 에이. 살짝 가성 처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좋은 방법은 마이크를 장난인가? 마이크를 던지면 됩니다. 아. 무리하시지 마십시오. 네? 아우 잘하셨어.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주세요. 좋습니다. 아, 뒤에 역시. 마무리하기 전에 이 부분만 우리 어머니들이 또 어찌 부르는 거 잘 부르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다시 D마이너로 바뀌어서 D마이너로 바꿔서 예. 쓰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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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집 하나, 둘, 시작.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대 말을 듣고 있으면 뭐가 어때서 새 뭐가 어때서 그런 건가요? 사랑이 사랑이 장난인가요? 박수! 야, 이거. 최고! 너무 잘하신다. 역시 와. 우리 서주경 가수님을 제가 오늘 요 이제 쓰러집니다를 준비하면서 팁을 서주경을 팔아 네. 한 이유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러움. 꾸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솔직하게 노래를 부르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사에 대한 부분들에 마음을 잘 담아서 정확하게 하나 또 빼먹지 말고 야.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 맞습니다. 한번 살짝 불러보면서 네. 1절만 살짝 부르는데 키는 어머니도 그냥 예, 소프라노 따라오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 서주경 가수님이 불러주셔야 하기 때문에 맞아요. 1절만 살짝 한번 부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일단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갈까요? 자, 올 때는 하나 둘, 셋! 올 때는 내게 예고 없이 다가왔다가 이제 와서 나를 떠나요. 발음 정확하게 말도 말도 안 돼. 핑계 어쩌면 잘 갖다 붙여 뻔뻔하게도 차라리 내가 싫어졌다 말을 한다면 참을라도 아니겠지만 사랑해서 떠난다는 말 지금은 뭐 하자는 건가. 자 발음 정확하게 쓰러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대 말을 듣고 있으면 뭐가 어때서 그런 건가요. 사랑이 장난인가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돌려요. 이제는 그만 나를 놀려요. 가던 길
좋아하는 노래 다시 한번 청해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으면